자, 원예방 정식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까먹은 거야? 벌써 까먹으면 어떻게 먹나 그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원예방 정식 기본형. 자, 이거는 원이 뭐라고?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사치. 점 집합.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만약에 다 알고 있는 건데 정의를 한번 쓴다면, 왜냐면 정의 알아야 자체방 정식이라니까. 요렇게 원이 있어. 근데 여기 주어진 점이 하나 있어. 정점. 정해진 점. A, B가 있어. 근데 이 위에 원의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았을 때 여기를 X, Y라고 했을 때요 길이가 항상 R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원래 원방의 정의는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 AP의 길이가 R이다라는 게 이게 정의야. 나중에 이제 기하 배워서 팩트 배우면 저에게 나와요. 그럼 저두점 사이의 거리가 뭐야? 이거잖아. 루트 X-A 제곱 Y-B의 제곱 이럴 때 얘가 R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원의방 정식이 나오죠. 이게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외방 정식이에요. 저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하죠. 표준형이라는 건 직선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가 성질이 들어가 있어. 중심 들어가 있지? 반지름 들어가 있지. 근데 일반형이라는 게 있어. 일반형은 어떤 거냐면 그냥 주어지는 거. 직선 같은 경우도 뭐 AX 플러스 BA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일반형이거든요. 성질이 없잖아. 여기도 일반형이 있어. 이렇게 주어지거든. X제곱에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일반형으로 준다는 거죠. 그럼 쟤를, 네, 이렇게 특수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뭐가 오니? 4분의 A제곱에 B제곱 빼기 4C. 이게 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분자가 뭐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 저게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원점이 중심인 건다 알고 있죠? 그 원의 정의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어요. 원의 방정식 일반형.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 이건 중학교 때도 배운 건데. 만약에 원이, 이렇게 원이 있어. 근데 여기 지름이 이렇게 딱 있어. 이렇게. 여기 중심이 있어. 상관없어. 중심 뭐 그냥 아무데나 원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 좌표가 있어. 여기가 X1, Y1이야. 여기가 X2, Y2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름의 양끝점을 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어. 방법은 이거잖아. 여기가 중점이니까 여기 중점이니까 여기 좌표가 이렇게 될 거거든. 2분의 X1, X2. 2분의 Y1, Y2.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B 길이 구할 수 있지. 그지? AB. 반지름은 2분의 AB의 길이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 말고 저거를 한꺼번에 그냥 끝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잘 봐. 이거 가끔 나오니까. 나중에 기하에서도 나와요. 랜덤으로 그냥 내가 여기다가 점을 하나 잡았어.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랜덤으로 잡은 점의 자체 방정식을 하면 그 동역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원의 성질상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죠. 맞아요? 저건 중학교 때 배웠어. 원의 내접하고 밑변이 지름인 삼각형은 직각이야. 그럼 PA의 기울기와 PB의 기울기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지. 맞아요? 그럼 PA의 기울기는 뭐냐면 X 빼기 X1 분의 Y 빼기 Y1에다가 곱하기 X 빼기 X2 분의 Y 빼기 Y2를 하면 요게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거 공식으로 하나 외울 건데, 여기는 되게 공식이 더럽잖아. 뭐가 더럽냐면, 중심 요거 들어가지, 반지름 길이 구해야 되지, 그래서 다시 거기다 이 형식으로 식을 넣어야 되지. 너무 귀찮잖아. 근데 요 공식은 하나 그냥 외우면 돼.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 잘 봐. X 빼기 X1에다가 X 빼기 X2를 하고 더하기 Y 빼기 Y1에다가 Y 빼기 Y2를 한게 0이다라고 쓰면 요게 요 공식이랑 똑같아. 요게 원의 방정식. 책에 나와 있어, 거기.
386페이지. 거긴 A1, A2, B1, B2로 잡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원래는 이 방법이 맞는데 공식으로는 이거다라는 건 기억해 놓으면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쉬운 건 안 할게요. 쉬운 건 안 할 거야. 넘겨. 그리고 이제 389페이지인데 이거 두 개는 알아도 좌표축에 접하는 원외방정식. 좌표축에 접하는 원외방정식은 알아두세요. 요건 까먹으면 안 돼. 알겠지? 잠깐만. 나 분필 하나 빌려봐야겠다. 옆판 나서 하나만 빌려봐야지. 뭐 대부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르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도형방 중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얘들아 도형을 계속 그려야 돼. 그냥 식으로 해결할까는 되게 안 돼. 많이 부족해. 자, 좌표평면에 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럼 이렇게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이 뭐랑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중심이 A, B야. 그럼 여기 반지름이 뭐랑 같아? Y좌표의 절대값이랑 같아. 왜냐면 Y좌표가 웃을 수도 있어. 이쪽에 이렇게 오면 이렇게 여기 음수잖아 Y좌표가. 그래서 여기 B제곱 형태가 들어가.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면요? 이것도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여기 A, B면 그쵸? X-A제곱 Y-B제곱이 A좌표, X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라는 건 뭐 알고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원외방정식.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좌표가 달라지지. 그거와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봐봐. 뒤에 가면 있을 수도 있어. 두 개의 형태를 볼 거야. 자,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봐봐. 여기에 1,1을 지나고 1,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맞지? 하나는 이거잖아. 하나 요거 요거. 요렇게 지나가는 요 녀석. 요거 하나 있어.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있어? 엄청 크게. 이렇게. 뭐 여기 맘에 안 들지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야. 근데 잘 들어. 내가 지금 두 개를 푼다 그랬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요 작은 원의 반지름과 요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나오면 그냥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 구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R1이 나오고 여기 R2가 나올 거거든. 이렇게.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 식은 이거잖아. 거기 쌓이는 것처럼 1사분면이지. 그럼 이 두 원의 방정식은 이걸 거야. X-R의 제곱 y-r의 제곱이 r제곱이지. 이거잖아. 1사분면에 x축과 y축이 접하는 원. 맞아? 근데 얘가 어디 지난다고? 1,1을 지난다고. 여기다 1을 넣어. 1을 넣어. 그럼 여기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2 두 개. 그래서 4개. 두 개, 네 개, 두 개인데 이게 r제곱.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야. 여기에 두 근이 r1이랑 r2라고. R1이랑 R2라고. 그럼 근각의 세관계를 쓰면 R1 더하기 R2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구하면 돼. 이렇게. 근데 문제는 자 똑같은 문제인데 봐봐. 다른 점을 찾아봐. 선생님이 지금 쓰는 거에서 다른 점을 찾아봐. 이번엔 마음이 급하면 선생님이 1,2야. 자,
1,2를 지나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야. X축과 Y축에서 동시 접하는. 그럼 여기는 하나가 요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고,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럼 둘이, 여기는 접했잖아. 여긴 접하지 않고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는 R1 더하기 R2를 금각에서 관계로 구할 수 있어? 아니? 이건 금각에서 관계로 구할 수가 없어. R1 더하기 R2는 여기서 이거랑, 이거랑 말이야. 다르지. 이해했어? 맞아? 아니야, 얘들아. 정신 차려. 너네 무슨 얘기 듣고 있는 거야? R1 더하기 R2는 금각에서 관계로 구할 수 있어. 뭘 못 구하는 거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못 구하는 거야. 얘는 R1 더하기 R2가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그냥 이걸로 구하면 되는 거고, 얘네는 이거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될 거라고. 그럼 여기 미안하지만 좌표를 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차이를 잘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지금 물어보는 포인트의 차이를. 그래서 만약에 진짜 뭐 X축과 Y축 동시 접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장담할 수 있어. 됐죠? 다음 390페이지 보세요. 아폴로니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자체 방정식인데 그게 몇 대 몇의 내분점 외분점으로 구할 거야. 근데 이거 내가 나 분명히 다 예전에 설명해준 적 있는데 이거 자체 방정식으로 풀라 그랬어 내가? 아니야,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자체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긴 해. 근데 그게 너무 귀찮아. 뭐 어떻게 해? 어찌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을 하나 줬어. A라는 점이 여기 있대. 그리고 B라는 점이 여기 있대. 그래서 여기서 A, B라는 점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점이 P라는 애가 P, A 대 P, B의 비율이 M 대 N이 되는 P의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게 보통 뭐냐면 요런 요렇게 되는 원방이야. 그래서 여기다 연장선 이렇게 그었다고 생각할게. 이렇게 잘 봐. 그럼 뭘 하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내가 여기다가 어떤 점 하나를 잡았대.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항상 n대 이란 뜻이야. 어떤 점을 잡든지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기억해 정의가 뭔지 여기다가 p를 잡았어도 이거랑 이거의 비율이 m 대 n이란 뜻이야. 오케이? 됐지? 그럼 뭐만 찾으면 되냐면 맨 처음에 여기를 찾아. 이게 뭐야? m 대 n 내분점. 그 다음에 어디를 찾냐면 여기를 찾아. 이게 뭐야? m 대 n 외분점. 그래서 얘네 끝을, 얘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면 그게 저 원이다 라는 거야. 저게 더 쉬워. 니네 입장에서. 아시겠죠? 이해했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거기 써있어. 3번에 맨 밑에. M 대 N으로 내분한 점과 외분한 점이 지름이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이걸로 푸는 게 더 나아요. 얘기했다. 얘기했어, 얘들아. 훨씬 더 낫습니다. 됐죠?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 문제가 어디냐면 391페이지 883번. 밑에 봐. 391페이지에 883번이 이거야, 이거. 보이지? 같은 얘기죠? 까먹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와플 개념 익힘 2에 392페이지에 나와있는 이 얘기야. 자,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블랙. 거기 와플 개념 익힘 2에 자, 이거 AP 대 BP를, 저 똑같지? AP 대 BP를 3대2로 하는 내분점 P가 있대. 도형의 방정식 구하래. 그러면 뭐 집어넣어서 그냥 계속해서 하면 상관없어. 원래 그게 정석대로 푼 거냐, 거의 풀이가.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게 있어. 그 최대가 되는 게 어디야? 높이가. 어차피 AB의 길이는 안 바뀌잖아. 그렇지 않니? AB의 길이는 내가 저걸 다시 여기다 그릴게. 이렇게 있어. 여기가 A야. 여기가 B인데 원이 이렇게 그려졌대. 이런 식으로 원방이. 그래서 여기 내분점이고 여기 외분점이래. 이렇게 외분점이래.
원반이 걸렸단 말이야. 근데 AB의 길이는 죽어도 안 바뀌어. 근데 P는 이 위에 있대. 그럼 어디니? 그치? 중심에서 수직으로 딱 여기 있는 제일 먼데 여기. 이게 이 넓이의 최대값이겠지. 그럼 높이가 뭐야? 오, 반지름이야. 그것만 찾으면 된다고. 문제가 뭘 것 같아? 이런 건 절대 그림을 안 줘. 니네가 그려야 돼. 그래야 그 그림이 눈에 들어올 거라고. 됐죠? 그래서 러플특강 15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문제 두 개가 나와 있어. 이거 두 개가 393페이지와 394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근데 거긴 좀 얘기가 더 어려워. 직선에 같이 접하는 두 점의 길이 합을 구한다거나 뭐 이런 성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식만 잘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395, 396은 나중에 푸세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풀고요. 자, 공통연의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보통 원방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뭐냐면 두 가지야. 하나는 현이고 하나는 접선이야. 다 직선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직선이 좀 잘 안 되면 원방 와서도 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위주로 좀 많이 풀어보세요. 자, 공통현이라는 건 이렇게 반지름이 작은 애 하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반지름이 큰 녀석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 중심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중심 사이의 거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공통현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중심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미안해요. 마음이 좀 급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게 공통현이죠. 중심이고 중심이고요. 그럼 공통연의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뭘 해? 자, 여기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거야. 잘 들어. 자, 여기가 x제곱 y제곱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원방이야, 얘가. 얘는 x제곱에 y제곱에 a-x b-y 플러스 c-가 0이라는 원방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두 개가 다 서로 다른 거겠지? A'랑 뭐 다를 테니까. 그럼 얘네 둘이 두 점에서 만난대. 그래서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P라는 점이랑 Q라는 점이 있어. 저 PQ를 어떻게 구해? 얘네 둘이 연립하면 돼. 그럼 나와. 어?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PQ의 직선의 방정식이 뭐예요? 방정식. 이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공통현의 방정식. 돼요? 그 타이트 공통현. 이거. 요 녀석. 요 노란색. 요게 뭐야? 라고 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얘에서 얘를 빼시면 돼요. 둘이 연립해서 나오는 모든 x,y의 점이 자취니까요.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직선현의 방정식. 공통현. 공통으로 가는 현이죠? 다 이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a 빼기 a-x. b 빼기 b-y, c 빼기 c-는 0이죠.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만약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원도 하나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원도 있을 거야. 이런 식, 이런 식의 원도 있을 거야. 이런 거. 아니면 뭐 되게 많아요. 이렇게 큰 원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큰 원, 이렇게 큰 원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죠. 그런 그래서 여기 뭘 쓰냐면 두 번째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직관에서 한번 한 적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 했어? 하나에다가 KB 곱해서 더했지. 똑같아. 뭐라고? 앞에 거 써. 이렇게 x제곱에 y제곱에 ax by 플러스 c에다가 KB 하고 x제곱에 y제곱에 a-x,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적으시면 이 k값에 따라서 여러 개가 나오는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써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얘가 나오니까요. 그게 거기 나와있는 거야. 1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통현이라고 하고 빼면 이거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저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건 좀 다른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더 그립시다. 이거 다음 시간에 풀어보세요. 질문 받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요렇게. 요렇게 공통연이 있어.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 중심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중심끼리 이었고, 공통현이면 여기가 직각이지.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만 알면 돼. 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거 반지름 R1이지. 이거나 아니면 이쪽이거나.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 여기서 구한 공통현의 방정식이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 돼, 얘가. 왜? 얘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면 여기 중심 A, 아니면 X1, Y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D를 구할 수 있지. 뭔지 알지?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직방 안 배웠으면 모를 수 있는데 이거 잘 기억합시다. 한 번 더. 근데 저번에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랐네. 여기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C. 2학년 중에도 있더만. 여기까지 거리. 이거 D는 뭐예요? 외우고 있지? 여기서 대가리 대가리 가져와. 대가리 대가리 A제곱에 B제곱.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 A에 X1, B에 Y1에 플러스 C. 얘 이거 절대값. 왜? 거리니까. 요거를 여기서 구한다고요. 그런 다음에 뭐해? 피타고라스 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 L을 구하고 싶어. 여기 L. 그럼 여기 2분의 L에 대한 피타고라스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통현의 길이가 결정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요거는 진짜 많이 쓰거든. 솔직히 얘네보다 얘를 더 많이 쓴다. 라는 겁니다. 공통현의 길이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마플 개념 익힘이 있는데 거기서 되게 유명한 애가 뭐냐면 마플 개념 익힘 2번. 걔가 되게 유명해요. 접어서 하고 접어서 하고 접어서 하는 거. 접어서 하고 접어서 하고 접어서 하는 거. PQ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게 공통현이에요. 거기 접은 거니까 똑같은 원을 하나 더 붙여서 그들 사이에 칩을 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것도 연습하시고 현의 길이 구하는 것도 연습하시고요. 뭐 이건 안 할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403페이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풀어보고 숙제로 이거 안 되는 건 선생님한테 다 질문하세요. 그리고 나 질문이 너무 많다. 개별적으로 봐. 얘는 저번에 원망을 할 걸 그랬어. 너희를 믿었던 나의 잘못이다. 자, 이건 매우 많이 쓰는 건데 이걸 선생님이 안 지운 이유가 있어요. 자, 만약에 원이 있어. 봐. 아니면 그냥 원으로 하자. 일단 처음에는 표준형으로 하는 게 좋긴 해요. 표준형으로 합시다. 자, 여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있어. 나중에 뭐 중심이 a,b로 옮겨져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직선과의 위치관계예요. 직선이 안 만날 수도 있죠. 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돼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뭘로 푸냐면 보통 얘를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죠.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얘를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x제곱에 플러스 mx 플러스 n의 제곱 빼기 r제곱은 0을 해요. 이렇게 r제곱 넘겨서 그 다음에 여기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 판별식하는 거죠. d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안 만나잖아. 그럼 d가 0보다 작아. 두 점에서 만나잖아. d가 0보다 커. 접해. d가 0이야. 이렇게 푸는 게 2차 방정식에서. 근데 저거 잘 안 쓰죠. 거의 잘하. 한 10문제 중에 한 문제 풀까 말까 정도예요. 보통 뭘로 풀죠? 이걸로 풀죠. 이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지. 여기서 원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 거리가 D. 아니면 여기는 여기까지 거리가 D. 여기는 여기까지 거리가 D죠. 이렇게. 여기 D. 여기도 D. 이렇게. 여기도 D. 이렇게. 맞죠? 그래서 뭐야? 여기는 뭐야? 아, D가 반지름보다 길어. 맞죠? 요게 반지름이니까. 그럼 얘는요? D가 반지름보다 짧아. 얘는요? D가 반지름이랑 같다. 요 2번으로 보통 많이 풀죠.
이건 여기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직선과 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점과 직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문제 있잖아요. 자, 봐봐. 두 가지 문제를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니네가 눈에 보기 쉽게 니네가 눈에 보기 쉽게 내가 이렇게 원방을 하나 했어요. 이렇게 원방을. 그래서 여기 직선이랑 얘랑 안 맞나. 얘가 L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잘 봐요. 그럼 이 원 위에 있는 점 P에서요. L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우리가 뭐 K라고 할게요. K. 요 길이를. 이렇게. 맞아요? 그럼 K의 최소랑 최대를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합니까? PH 길이의 제일 짧은 거, 제일 긴 거? 어떻게 해? 여기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중심. 여기가 만약에 A, B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직선까지의 거리인 D를 구하세요. 그럼 최소는 뭐예요? D에서 반지름을 빼요. 요만큼을 빼요, 반지름을. R을. 그럼 요게 최소예요. 그리고 반지름을 더하네 있죠. 이렇게 R을. 그럼 요게 최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최대는 D 플러스 R.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게 기본형이고 이걸로 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얘랑 비교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봐봐. 정신 차리고 듣고 있는 거지 얘들아? 아 너무 다 아는 거예요? 자 저거 말고 이런 애도 있어요. 자 여기에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원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어떤 P라고 해서 X1, Y1 있어. A라고 하자. A. 이렇게. 그 다음에 원 위에 랜덤으로 점 하나를 잡았을 때 A, P의 길이가 자연수인 점 P의 개수를 묻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이런 문제 있어요. 똑같아요, 얘랑? 아니요. 달라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중심이 있어. 이렇게 그었는데 요게 선생님이 5라고 할게요. 이렇게. 반지름이 3이라고 하자. 이렇게 3. 괜찮죠? 그럼 몇 개예요? 점 자연수, AP의 길이가 자연수인 점 개수 몇 개예요? 자, 일단 처음 요렇게 해서 여기 2가 되는 점 여기 하나가 들어가죠. 맞나요? 괜찮아요? 그럼 3이 되는 점 몇 개 있을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원을 이렇게 3이 되게 그려.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 두 개. 하나, 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요 길이 3, 요 길이 3 되게 이렇게 콤파스로 이렇게 그린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4 되게 그려요. 4. 4 되게 그리자고 이렇게. 4 되게 이렇게. 이게 4가 되게. 4 되게 이렇게. 그려요. 그럼 이것도 두 개죠. 하나, 둘. 계속 그릴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맞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야? 맨 마지막이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3이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있죠. 얼마짜리? 이 길이가 8짜리. 이렇게. 돼요? 그러면 2일 땐 하나. 2일 땐 하나. 3, 4, 5, 6, 7, 8일 때도 하나인데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 문제랑 이 문제랑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형태의 문제도 기억하세요. 이게 이거는 이제 원과 직선의 관계에서 거리. 요거는 원과 점의 사이에서의 거리를 따지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관계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요. 뭐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자, 접선해방정식 아까 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접선해방정식이 거의 다 해먹어요, 원방은. 그래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저런 문제를 푸는 건 저런 문제가 그 책에도 없기도 하지만 저런 문제에서
기출문제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안 풀어서 그렇지. 자, 적선해방정식 아까 잠깐 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해요. 시간이 별로 없다. 자, 일단은 변형까지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반지름이 r이 여기 x제곱 y제곱이 r제곱이 원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아까 선생님이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 몇 개 있어요? 기울기가 주어지면 일단 두 개 있다. 똑같은 기울기 녀석 개, 두 개 이렇게. 그래도 걔가 기억해. 걔네 둘이 항상 만나는 데가 원점 대칭이에요. 중심 대칭일 거예요. 이렇게. 요 점이랑 요 점이랑. 기억해 두시고. 그럼 기울기가 m이야.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야. 공식 뭐라고 했지 아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0,0이라며. 그래서 이렇게 해요. 아, 0,0에서 저거를 일반형으로 갖고 와.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까지. 그러면 d가 이게 반지름일 테니까 얘가 뭐예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넣었으니까 n의 절대값 이렇게 되죠. 그래서 n이 뿔마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죠. 따라서 외우세요. 얘는 y는 mx 뿔마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접선의 기울기가 m일 때의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설마. 설마. 알고 있겠지. 근데 그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여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게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파트별로 그거를 뭐 좋아하는 사람들 잘하고 하긴 하지만 중학교 때 한번 느껴봤을 거예요. 도형 파트는 진짜 내가 맘먹고 야씨 되게 어려운 거 하나 낼까? 하고 진짜 그림 드러운 거 하나 내면 그냥 끝이에요. 직선도 마찬가지긴 해요. 내가 풀었었던 문제 중에 맨 마지막에 그래도 생각보다 더러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울기도 더럽게 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계산까지 더럽게 내면 충분히 어려운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뉴스 하나가 떴는데 무슨 뉴스가 떴냐면 뭐 물론 예측이긴 하지만 이제 보통 6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수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딴 사람들 들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타이틀 이거예요. 킬러가 빠졌지만 물수능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선생님 나는 계속 얘기했어요. 킬러가 빠진다고 해서 시험이 쉬워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계산이 더러워질 거예요. 시간 무조건 부족할 거고요.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하게 하거나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근데 여기에 선생님의 첫 번째 포커스는 계산이에요. 한동안 한 1, 2년간은 니네가 시험 보는 고3 때까지는 내가 보기엔 계산이 포커스예요. 무조건 그럴 거예요. 한번 봐봐. 내가 6월 모의고사 용것도 봤거든. 3학년 거 계산 장난이게 들어가요. 되게 더러워요. 그러니까 풀다가 짜증날 정도의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문제들은. 그리고 확통이 아닌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순서상의 좌표의 개수를 계속 구하라. 뭐 A가 어느 절대값 안에 있을 때 B가 어느 절대값 그때 A, B의 순서상의 개수 구하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그걸 내가 다 찾아서 그 안에서 규칙 찾아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뭐라 그랬죠? 그런 수능 유형이 바뀌면 그게 내신으로 내려오고 제일 먼저 타격이 있는 게 강남 흘러서 옆에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올해 2학년 중간고사가 진짜 더러웠다니까요. 선생님 올려놓고 영상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게 아니고 더러웠어요. 풀다가 짜증나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부족하지. 막 계산은 더럽지.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 아니요. 더러워요.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계산력이 그냥 기본 수학 요소가 돼버린 거야 이제는. 그래서 머리 좋으면 뭐합니까? 계산 느리고 실수 많이 하면 시험 못 봐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로 내가 바뀌었다 그랬죠? 연습을 많이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산 빨리 하고 정확하려면 연습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다 선생님이랑 생각이 다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지금 1학년은 그 영향을 많이 안 받지만 지금 2학년들은 그 타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얘가 건대 2학년이에요. 건대 2학년이 원래 그렇게 시험 안 나왔다고요. 작년부터 더럽게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내가 아까 좀 전에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고 건대 작년 1학기 기말 풀렸거든요. 등컷이 얼마인지 알아요? 1등컷이 77.7이에요. 건대인데 아까 이런 데 놀랐어. 2학년들. 에? 저희가 평균이 얼마인 줄 알아요? 39.8일인가? 이랬어요. 평균이. 근데 건대들도 2학년 되면 긴장해야 돼요. 부러워질 거예요, 시험. 지금처럼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모르는 거야. 지금 1학년도 벼르다가 더럽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얘기했지. 1학기 중간고사. 니네도 인정하잖아. 어려웠어요? 그럼 뭐에서 변별력을? 기말에서 변별력을. 니네 기말 때 죽었어. 시험 되게 더러울 거야.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풀던 사람 계속 풀고. 이거예요. 두 번째. 접점이 나오죠. 얘들아, 이 접점은 뭐 수트를 배웠건 안 배웠건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가요. X제곱이야. Y제곱이야. 근데 접점이 X1, Y1이야. 그러면 X제곱은 무조건 X1, X. Y제곱은 Y1, Y. 이건 안 바뀌어요. 나중에 기하 하더라도 똑같아. 근데 뭐 나중에 미분하면 그래도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X는 뭘로 가냐면 이렇게 가요. 2분의 X 더하기 X1. Y로요. 2분의 Y 더하기 Y. 이렇게 바뀌어요. 이 정도만 알면 모든 2차 곡선의 접점은 다 구할 수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으면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면 여기 위에 접점을 하나 잡아서 얘가 X1, Y1일 때에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라고요? X1, X, Y1, Y는 R제곱일 거라고 이렇게 돼요? 그럼 평행이동하면 이거 말고 두 가지를 더 기억할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a, b. 이게 뭐냐면,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은 r제곱 형태거든요. 여기 위에, 뭐, 여기, 이번에 여기 잡을까요?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뭐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 얘를 평행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접선을 구한 다음에 다시 평행이동을 시켜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냥 각자야. x1 빼기 a에 x 마이너스 a, y1 빼기 b에 y 마이너스 b가 r제곱이라는 이런 접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이거 알려줬잖아. 그럼 만약에 원방이 일반형으로 나와요. 이렇게. 근데 접점이 이거야. 그럼 그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기는 x1, x로 바꿔. y1, y로 바꾸고.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a하고 x 플러스 x1. 2분의 b하고 y 플러스 y1. 플러스 c는 0. 급하면 여기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형태다. 그래서 거기 다 나와 있어요. 408페이지에 선생님이 다 적어 놓은 걸로. 그리고 밖에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이 따로 없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다시 봐. 여기다 그릴게. 집중해. 아까 얘기했던 건데 한 번 더 하자. 진짜 이거 많이 틀려오거든요. 밖에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냥 일단은 표준형으로 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원방이 있어요. 점점 모양이 이상해지네. 자, y제곱은 r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x1, y1에서의 근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선 몇 개 그려진다고? 원 위에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두 개 그려진다고. 이렇게.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걸 풀 때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근데 교과서랑 문제집은 얘를 추천해요. 난 아까 이유를 설명했는데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훨씬 쉽긴 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접선해방 정식이 이거다라고 하고 여기다가 x1 넣고요. 여기다가 y1 넣으면 m값이 두 개 나와요. 그럼 m값 나오면 여기다가 때려 넣으면 그게 접선해방 정식이에요. 안 어렵다고요. 근데 어떤 애가 있냐면 지울게요. 책에 다 있어요. 뭐 이런 애가 있다고요. 책에 비슷한 거 하나 있을까나. 없는 것 같은데. 여긴 없다. 어? 뭐 911번이 되나? 마이너스 2 콤마 4. 어, 되겠다. 911번 한번 보세요. 거기 확인 유제 412페이지 위에 있는 건 쉬워요. 그거 봐봐. 위에 있는 거 방법 1, 방법 2, 방법 3 다 나와 있죠. 이걸로 풀면 돼요. 1번 접점으로 풀었죠? 2번은 판별식이, 그러니까 대입해서 판별식으로 풀었죠? 너무 어려운데 2번은? 3번은 이걸로 푼 거랑 마찬가지죠. 이걸로 푼 거랑. 근데 911번 잠깐 보세요. 선생님 그냥 풀어볼게. 뭘로 풀 거냐면 기울기로 한번 풀어볼게. 얘로. 아니면 거기 위에 방법 3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 4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 즉 반지름이 2인 6까지 해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나 그냥 얘를 이렇게 쓰겠다고. 아, 그냥 귀찮아. fx 꿀마 반지름 2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이게 여기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죠. 어, 왜 그러고 했잖아 내가 방금. 그 다음에 내가 뭐가 편하다 그랬어요? 대입하는 게 편하다. 이 접선 여기서 구는 거니까 얘가 여기 지나갈 거 아니야. 여기다가 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여기다가 4를 넣을래.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넘어오면 2m 플러스 4가 꿀마 2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괜찮아요? 2를 지워. 양변을 제곱해. 그럼 여기가 m제곱에 4m 플러스 4가 되고 여기도 m제곱 플러스 1이 돼. 이렇게 지워져. 그래서 m이 4분의 3이야.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상하잖아.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밖에서 그으면 접선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 기울기 두 개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멘붕이 온다고. 왜 그런 거야? 그림을 안 그렸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릴 거면 이거 풀지 마.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와. 환장한다니까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럼 희한하게 답 하나만 써. 이렇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내가 이 얘기 왜 할 거 같니? 난 항상 이런 얘기 심각하게 할 때가 뭐야? 내가 하도 많이 비어서 그런 거야. 난 왜 시험 때마다 이 얘기를 한다고. 얘들아 제발 부탁이야. 그림을 안 그릴 거면 이거 풀지 말고 접점으로 풀어. 제발 부탁이야. 난 이 얘기 한다고. 그려볼게. 그려볼게. 선생님이 몇 개는 진짜 한입의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반지름이 2라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여기가 2고 여기가 2겠지. 그럼 여기라고 봐봐. 마이너스 2, 4면 여기가 저 점이야. 마이너스 2, 4라고 이렇게. 지금 내가 그럼 그림이 얘가 뭐냐면 얘가 이거라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거라고. 그럼 한 놈이 뭐야? 이거잖아. 얘 기울기가 있니? 없잖아. x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풀 거면 그림을 그려서 이걸 하나 찾으면 이걸 그냥 그림으로 찾으라고. 이렇게 풀 거면. 아니면 접점으로 풀어. 이해했지 선생님 얘기? 나온다고. 나 같아도 이거네. 왜? 다 그냥 계산으로 푼단 말이야. 도형인데 왜 자꾸 계산으로 끝내? 그러지 마. 부탁하자. 좀, 어? 부탁하자잉?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그 극선해방정식이라는 데 있는데, 요거 그냥 하나 외우세요. 증명은 솔직히 필요 없어. 증명은 필요 없어. 이게 뭐냐면, 봐봐. 요, 이거야? 이거다? 이게 딱 이 그림이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접선을 그었지. 나 이거 부탁할게. 그냥 외워. 이거를 증명하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가끔 얘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럼 여기 접점이 P가 있고 여기 접점이 Q가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 어? 자, 그게 뭐야? 진짜 헷갈리면 안 돼. 가끔 얘랑 헷갈리는 사람인데 식이 똑같거든. 이건 밖에서 그은 거야. 이게 이거란다. 제 이름이 극선이야. 제 이름이 극선이라고.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돼. 봐봐.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수직이고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수직이고 그래서 이 두 점의 좌표 구해서 이 두 점의 기울기 구한 다음에 두 점 중에 하나 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고 가끔 저 극선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럼 그냥 이걸 외워.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데 얘는 접점일 때고 얘는 밖에서 그은 거야. 기억을 하나 해놔. 그럼 편해. 매우 편해.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 극선의 방정식 유도해서 풀기라고 나와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한 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써먹냐면 그 오른쪽 페이지 마플 특강 익힘 4번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만나는 PQ 할 때 PQ 방정식 구하라 라고 하면 이게 서술형으로 안 나와요. 왜? 교육과정에 이 얘기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써먹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놓으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 여기까지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 풀어볼 테니까 이거 아까 받은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오고 질문 받으니까 풀어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원이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접선을 두 개 그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중심이죠? 그럼 여기 수직이고 여기 또 이렇게 수직이죠. 근데 요 길이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할 수 있죠.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여기 R이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저게 네, 접점까지 접선의 길이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요. 엄청 많은 문제를 풀어요. 오케이? 아시겠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기 넘겨봐봐.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자 내가 얘기했던 게 417페이지와 418페이지 나와있어. 봐봐.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와 최소. 마플 개념의 느낌 2. 3번. 원 위에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오, 이 두 개 다 나왔죠. 아까 내가 했던 거. 설명했어. 아까 선생님이. 기억하세요. 부탁하자. 기억합시다. 알겠죠? 오. 잠깐. 417페이지 맨 밑에 봐봐. 922. 우리가 며칠 전에 기출에서 풀었던 그 문제예요. 내가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이 나오면 뭘 하나 기억해달라고 했어. 뭘 기억해달라고 했어? 중선정리. 중선정리 푸는 거예요. 역시 오답 안 했지. 아, 오답했으면 이게 기억이 날 텐데. 어쭈 우리? 반응이 별로 없는데? 자, 공통점수 나와있는데 공통점수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내적외적 푸시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 내가 하나만 할게. 요거만 요거까지만 하면 끝낼 거야. 봐봐. 얘들아, 이게 무슨 문제로 나오냐면 선생님이 가장 최근에 본, 뭐 최근은 아니지만 항상 많이 나왔었던 문제 중에 특이한 문제가 하나 뭐냐면 봐봐. 봐봐. 아이스크림 컵 알죠? 이게 꽃가루 된 거. 맞아요? 그게 이게 만약에 구라고 생각해봐. 이게 구야. 이렇게. 이렇게 구야. 공이야. 아이스크림이야. 그럼 얘가 컵이지. 컵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들어가겠죠. 요렇게 요렇게 요게 컵 모양이지. 컵. 이렇게. 맞아요? 그럼 뭘 구할 것 같아? 이 컵 원뿔의 부피를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어? 네? 그러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그렇지. 요 원에 반지름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직각이죠. 그럼 저거 어떻게 구할래? 요 반지름? 아 쉽잖아. 나 이 길이 알지. 내가 이 길에서 이 길이도 구했지.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맞죠? 그거 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되게 열받는 게 뭐냐면 이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게 높이잖아요. 원뿔에. 듣고 있니 선생님 얘기?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이 각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극성까지의 거리가 이 높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다시. 몇 명이 별로 그렇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을 하고 다시. 자, 여기 구가 있다고 이렇게. 공처럼 아이스크림 모양 하나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컵을 딱 접선이 되게끔 컵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컵을 딱 씌울 거라고. 이 컵이 원뿔이잖아. 이거 부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네? 근데 잘 봐. 여기 중심이 있다며.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여기는 직각 요 접선의 길이 여기도 직각 이렇게 하면 솔직히 이 길이는 구할 수 있고 요건 이제 피타고라스 상황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 바닥에 있는 요 원의 반지름은 요 길이잖아요. 여기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넓이를 구하라고. 첫 번째 넓이로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요거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 R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뭐야? 하나 더. 요 높이를 구해야 된다고. 요 H. 요 원뿔 모양의 높이. 맞아요? 이해했어? 그때 뭘 쓰라고? 극선을 쓰라고. 아니면 닮음 쓰셔도 돼요. 여기 조그마한 삼각형과 얘 큰 삼각형이,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아니, 비율이 다 똑같잖아요. 그럼 요거 해서 여기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극선이 훨씬 좋아요. 그럼 금방 나오니까 바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극선까지 거리 하면 H가 나오잖아. 그럼 밑넓이가 파이 R 제곱하고 높이 한다면 3분의 1 들어간다이. 원뿔이니까. 이거 작년에 다른 동네에서 꽤 나왔어요. 기억해 주세요. 활용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나중에 풀려줄게. 테스트로.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원방을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시 타임 사람들은 가셔도 되고요. 숙제 안 한 사람들은